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수 복지상담의 서포터즈 이아름입니다. 근로사업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서포터즈 아름입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라는 UN의 장애인 권리 선언과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원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김해 지역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방문했어요. 근로사업장은 말 그대로 장애인분들이 이곳의 대체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무지인데요. 만 18세 이상 김해 등록 장애인으로서 직업 능력은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사업장의 직업 재활팀으로 연락을 하시면 더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 재활팀에 접수를 하신 후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약 1시간가량 초기 상담과 직업 평가를 진행해요. 20일간의 평가를 통해 1차 적격성 판정을 한 후 사례회의를 통해 장애인 근로희망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후 훈련과 근로계약을 통해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이용자, 근로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주로 인쇄물, 발행물, 옥외광고, 판촉물 등을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한 번에 제작 가능한 인쇄 사업이 중점이 되고요. 최근 신규 사업인 마스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남, 부산 지역 최초의 마스크 품목 분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까지 획득하였습니다. 이외에 직업재활 사업, 외주인가공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각 분야 팀장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송대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김해시 근로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개관을 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김해에는 지금 저희를 포함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이제 6대 운영 중인데 저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포함되는 그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한국의 램플로이. 여기서 잠깐! 램플로이! 램플로이가 무엇일까요? 램플로이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곳은 영국의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1945년 전액 정부 출자로 설립되었어요. 약 2,500여 민간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어 장애인 근로자를 파견하는데요. 근로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국 각지에 퍼져 있는 27개 지부에서 차후 관리를 통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협력 기업이 아닌 일반 민간 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때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과 핵심 기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눌러 담은 프로필을 만들어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이러한 영국의 램플로이처럼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증진의 통로를 내외부로 넓게 증진시켜 한국의 램플로이가 되고자 한다는 대표님의 남다른 비전이 담겨 있네요. 이를 만드는 것이 저희 김해시 근로사업장의 가장 큰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나연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홈페이지 상담 메뉴에 네. 당당한 삶을 위한 권리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이 책의 1권 저는 제1조에 보면 네. 누구나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권 선언에 따라 비장애인 장애인 할 것 없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들을 장애인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홈페이지 상단에 그렇게 메뉴를 만들어놨고요. 조직도를 살펴보니 네. 타 근로사업장과는 달리 이용자가 조직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순서도 가장 상단에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네. 혹시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 조직도는 이용자, 그러니까 장애인 근로자분이 제일 상단에 있고 네. 그리고 기관의 대표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성한 것들은 사실은 이 기관의 주인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표가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장 상단에 이제 근로자, 이용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해시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저희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제 근무하시는 공간입니다. 근무에 대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100% 수익을 통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인쇄 마스크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주시고 홍보해 주신다고 하면 김해에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착한 소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재활 팀장 정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근로사업장의 이용 대상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용 대상은 만 18세 네. 이상 성인으로 된 자로 취업 과 일할 능력은 있으나 사회 제약이나 이동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제한이 있으신 분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이제 이용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 방법은 뭐 유관 기관에 대한 연계나 홈페이지를 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가 직접 필요해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 상담이라는 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초기 상담 안에서는 뭐 다양한 평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1차 적격성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적격성이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 시설에서는 20일간 현장 평가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실습생으로서. 그래서 그 실습 기간 동안에는 작업 태도라든지 사회생활 적응 능력, 뭐 대인 관계, 뭐 작업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일 동안 평가를 하고 평가가 끝나면 사례회의라는 걸 통해서 2차 적격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적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과 논의를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나 보람찼던 일이 있나요? 직업재활팀으로서 근로자들과 항상 같이 네. 있게 되는데 근로자분들이 매일매일 오히려 저를 신경을 많이 써줘요. 오늘 하루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어제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밥은 잘 먹는지 정말 그런 것들을 근로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하루가 다 가요. 그 정도로 여기 계신 종사자나 아니면 직업훈련교사 또는 저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과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끔 근로자분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그런 부분들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자 대표 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제 전산사 작업 제품을 하고 있고 밴드 작업과 현수막 출력이나 이제 면 재단기, 라운디로 이렇게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로하면서 드는 뭐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까요? 저는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네. 좋은 경험이고 재밌고 하니까 이제 다양한 근무를 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하니까 더 재밌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앞으로 여기 지내면서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면서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해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네. 생산 마케팅 팀의 디자이너 실장님으로 있는 정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쇄 사업에서 혹시 최근 만들어진 인쇄 작업물이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가족들이
그 함께 축제장이라고 페스티벌 행사를 9월달에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저기 인쇄가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포스터를 저희 DM 발송해서 보내고 행사에 필요한 포스터, 인쇄물, 리플렛, 행사 안내, 그리고 축제할 때 부스별로 설치되는 현수막 그런 작업들까지 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인쇄 사업 작업물 신청을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저희들이 그 사장 밖에 홍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인쇄물 종류별로 해서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지역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보시고 뭐 인근에 계시는 사장님들도 명함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의뢰하러 오시기도 하시고요. 또 기타 관공서에서도 또 저희 현수막 홍보 현수막 보시고 작업 문의도 많이 주시고 의뢰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분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실 지방남의 서포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